파트 2 갑니다. Take a look. 오늘 분량 다 나왔는데 오늘 유튜브 분량 다 나왔어요, 님들. 아, 마법해제, 마음의 눈, 생각 훔치기. 너 왜 이렇게 파냐, 갑자기? 너 왜 파괴 마법을 파냐? 아, 잠깐만. 이게 왜 이러죠? 미쳤나요? 갑자기 마법을 지 마법을 안 팔아 갑자기. 어, 여기까지였죠? 어, 그쵸? 어, 갑자기 뭔 짓이야 갑자기. 모방의 망토, 135초 동안 20피트 안에 있는 다른 자들에게 실현한 대부분의 주문을 복제해온다. 그니까, 아, 뭔지 알 것 같아. 그래도 보고 싶진 않아. 딱 봐도 노잼 냄새가 나고요. 사령석. 환영석이 90초 동안 주변의 시체들의 환영을 만들어낸다. 오, 야. 좋은데? 재밌겠는데? 이거 꿀잼인데? 사령석? 생각 훔치기. 아, 상대 주문 나도 장착한다. 어, 됐고요. 안 볼 거고요. 숨어있는 독사. 135초 동안 저주 걸린 목표는 5초 이상 전투에서 벗어나면 생명력 1이 된다. 아... 암살하라는 거네. 시비 걸고. 어. 악마의 쌍둥이. 집중 시전하는 동안 환영이 나타나. 근처에는 적들을 공격한다. 환영들은 적의 공격에 추가 피해를 입는다. 드래곤 통하지 않는다. 역설의 마법. 근처에 있는 목표의 주문 시전에 비틀거림을 준다. 비둘기 성공하면 적들 주문을 경우 스스로에게 피해를 입히고 비적대지 주문인 경우에 나에게 피해를 입힌다. 상대 주문을 내가 뺏어올 수가 있고 상대 공격 주문을 반사할 수가 있다. 좋아. 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마법전을 하면은? 쓰금만 있어도 이기는 거 아니야? 법상 싸울 때는. 나를 표적으로 삼거나 뭐 찾고 있는 모든 적대자를 전투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아, 이거 하고 암살하라고? 환영 암살자네? 연계 사원. 시체에게 시연하면 그 사원이 보관된다. 목표를 향해 다시 시연을 하면은 보관된 사원을 소환되며 90초 동안 목표를 공격한다. 아, 야, 이거 대박인데? 환영계통에 언데드 계열이 이렇게 많아? 아, 이거 네크로맨서 플레이에 박차를 가하는구만. 오히려 소환 쪽에서 네크로맨서 꽤 없었어. 초승달 정도였고 주인 능력 괜찮았지. 연계의 사원. 피해를 덜 입는다. 더 강하게 소환한다는 거죠. 90초 동안 한정해서. 소환율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 녀석을 계속 소환한다라면 시체에다 쓰면은 이제 뺏는 거고 시체에다 안 쓰고 필드에 쓰면은 이제 불러오는 거. 그러면은 에븐이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지. 노예보다. 노예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주문이 깨질 때까지 최대 22초 동안 내 몸이 투명해진다. 투명. 장막이 걸음. 연속 투명. 아, 님들 이거 어, 정신집에 있네? 그냥 다 보죠, 이번 파트에서. 어, 장성국. 저주에 걸린 생물이나 인간형 목표가 사망하면은 저주에 걸린 다른 목표들은 최대 자신의 생명력 20%만큼을 저항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 그래. 이거 67초 동안 인간형 목표를 지배한다. 공격을 받으면 반격한다. 지배 중인 나는 움직일 수가 없지만 주문 시연이 가능하고 전수 자세를 풀면 효과 바로 해제된다. 이거 데스노트네? 낙사시키면 되잖아. 어, 순 같은 애 낙사시키면 되겠네. 아,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서 정신집이라 그래서 약간 마음이 동했는데 내가 못 움직이니까. 목표가 된 적은 22초 동안 스스로 허상의 공격을 받는다. 허상은 공격력 같으나 생명력이 1이다. 이게 뭐야. 근처 목표의 주문 시전을 방해하며 방해 성공 22초 내에 환영 마법이 2배로 강해지고 4배로 지속된다. 아, 침묵의 굴레. 67초 동안 목표 매직화가 80 감소한다. 효과는 목표가 주문 시전에 성공할 때까지 계속된다. 아,
시체 시전을 하면 복수심에 불타는 시체가 자신을 살해한 자를 저주하며 생명 1로 만든다. 이게 뭐야? 아, 너무 좀 난해한데? 필멸의 운명. 근처에 있는 무작위 목표 하나에게 하나의 운명의 희생양으로 삼고. 유7초 동안 모든 목표들에게 남은 생명력의 20%만큼의 일시적인 피해를 준다. 목표가 아닌 이상 피해로 이런 생명력은 다시 복구된다. 여러 명이랑 싸울 때한 명한테 데미지 엄청 넣을 수 있는 거네. 그냥 작살내버릴 수 있는 거네. 45초 동안 목표와 연결된 움직이지 않는 환영을 만든다. 아, 2시간 넘게 지금 설명하고 읽고 있어서 지금 너무 아, 현저 타임 오네. 자. 환영이 피를 입으면 다른 쪽도 피를 입는다. 아, 좋아. 도망가는 녀석, 이거 환영 씌운 다음에 공포 걸어서 도망가게 하고 환영 죽이라 이거죠. 화상의 아군. 선수씨 135초 동안 모든 아군들의 환영이 나타난다. 환영은 적의 공격에 추가 피해를 받는다. 아군의 환영을 내보내요. 이거 너무 좋은데? 아군들의 환영이잖아. 네크로맨서 플레이하면서 해골들 끌고 다니다가 이거 걸어버리면은 해골들 다 아군 생기는 거 아니야? 이게 두 배를 뿌는 거 아니야? 대박인데? 4초 동안 남은 목표에 4초 동안 목표에게 남은 이거 완전 네크로맨서 플레이 개꿀인데 4초 동안 목표에게 남은 생명력의 30%만큼 일시적인 피해를 준다. 목표가 이 화상으로 피해를 입은 생명력 다시 복구된다. 재밌어 보이는 건 엄청 재밌어 보여. 화상 폭발이 일어나 34초 동안 목표가 남은 생명력 25%의 피해를 일시적으로 준다. 보러 가죠. 보러 갑시다. 이번 파트에서 이제 마법소개 다 끝나고요. 다음 화수부터는 여기서 이제 본 마법들을 활용해서 마법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컨셉 안 잡고 그냥 강력한 마법사를 만들고 차후에 차후에 그 네크로맨서 플레이 할 겁니다. 어우 얘 너무 지친다 야. 리프톤 가죠 이번에는. 리프톤 가서 큰 세이브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크게. Climb and back and we'll be off. If you've never been to Riften, 확실히 서브 be sure to 정하자. visit 일단 the Black 앵간이 Briar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써봤기 and you'll 때문에 merge that and you'll forget 아, 오늘은 여태까지 하루에 1화파씩 해서 두 번을 했는데 3화파를 한번 해버렸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남을 수 있는데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바로 적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Before I let you into Rift for the privilege of entering the I'll keep your voice down. You want everyone. 와, 155개야. 155개 중에 100개 넘게 본것 같죠, 오늘? 그렇게 본것 같은데? 한 번에 많이 볼게안 된다. 이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맛이 있는데, 그런 알아가기에도 너무 많아. 근데 이렇게 한번 쫙 보고, 이제 법사 플레이를 하면서 보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테스트 겸을 한 거고요. 저번에 거인 모드는 거인 모드와 더불어서 타협감 모드 같은 거 테스트를 안 했구나. 그냥 거인 모드 하려다가 망한 거고요. 컨셉 모드는 여러분들 이게 대성문의 컨셉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회차가 안 붙어 있는 모드 플레이들은 되게 모두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개판이네요. 눈 뒤지죠 이게? 도와줄까? 장대야 가라! 끝남. 자, 봅시다. 마무리야, 드디어. 모방의 망토, 20피트 안에 주문을 복제해 온다. 됐고요, 안볼 거고요. 사령석. 봐야죠. 시체들이 환영을 만들어낸다. 이거 진정한 네크로맨서 플레이다. 숨쉬기 안볼 겁니다. 악마의 쌍둥이.
자, 이렇게 모방의 망토와 아 이거 모방의 망토 왜 가져가냐 자 여기서 악마의 쌍둥이와 사령석으로 볼 거예요. 자 이걸로 봅니다. 큰 세이브 했기 때문에 저장하고요. 만화 많이 드냐? 만화 드는 게 안 떠. 7밖에 안 들어도 아예 안 뜨나 봐. 적대 목표에게 환영을 보여주는 거였죠? 적대를 먼저 만들고 해야 되나 보네. 야 대박 튕김? 야 이거 대박이다. 이것도 썸네일이다. 와버렸죠? 내 생각에 이거 파트 1에서 화려한 파트 1에서 봤던 거 썸네일 쓸 거 없어. 이거 화려해서. 발사! 야 화려한 것 봐. 너무 많은 데 쓰니까 야 아 너무 많은 데 쓰니까 튕겨버리네. 아씨 좀 많긴 하다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하자고요? 야 이거 화산 마법에다가 토네이더 마법에다가 환영 소환하면은 이 화려함이 미쳤는데? 이 환영 소환은 진짜 꿀이야. 내 생각에 이거는 쓸맛나. 불화살의 쌍둥이. 좀 만화를 많이 먹긴 한다. 근데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오환! 가라 가라 얘들아. 이거밖에 안 가면 어떡하니. 아 죽어요 잠깐만요. 가라 이것이 썸네일 각이다. 튕김 큰일났는데 이거 못 보겠는데? 사령성 못 보겠는데? 아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거 딴 데 가서 봐야겠다. 도적들 있는 데 가서 봐야겠다. 아 보기 어려워. 오디네이트 폭모드가 그렇게 호환이 좋은데 이건 호환이 좀 그렇다. 이거 해골이랑 쓰면 무조건 못 보는데? 어떻게 이거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 없나? 호환이 좀 많이 안 좋아. 재탕무 저기 있니? 필드에서 있다. 잠깐만. 있는 건 좋아. 아침에 만나자. 어, 있네. 있으면 됐어. 여기서 테스트 하자고요. 여기 사고는 써지나? 자, 아 이거 악마 쌍둥이 쓰면 튕길 것 같은데? 냄새 솔솔 나거든요 인간적으로? 아, 들어와 회피하면서 쓴다. 자 여기다 이제 3번 마법을 하나 하고 3번 다 한 다음에 악마의 쌍둥이 하고 좀 쓰고 계속 매직하는데 여유 있을 것 같아. 들어와! 내게 썸네일 각을 줘.
그렇지. 이것이 사령의 군대. 아 이거 너무 허접하다. 그렇지 이거지. 아 좀 아닌데. 이건 어그로가 따로 있어야 돼. 잡을 수 있긴 하냐? 어 에센셜 걸리네. 어 이거 머신 일단 다 죽이고 사령석으로 소환해보자. 반만 죽여. 반만 싹 죽이고 사령석으로 소환해. 아 이거 모드로 늘릴 수 있는 법 알려주시면은 쓰겠습니다. 네크로맨서 플레이 하려면 이렇게 튕기면 안 돼. 네크로맨서 자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두 마리만 죽여볼게요. 아, 한 방이야? 나 숙련인데 한 방이라고? 말도 안 돼. 오바잖아. 일단 두 마리 죽고 사령석을 소환합니다. 전문 등급이고 77, 마비보다 덜 먹죠? 이렇게 소환합니다. 아 이렇게 소환하는 거야? 야, 야 가라! 너무 약한데? 야 이게 뭐야? 좀 많이 소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정도면 썸네일은 어느 정도 뽑아낼 것 같아. 됐어. 그만 봐. 보기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다루기가 힘든데? 보통이 아닌데? 그래도 진짜 환영 쪽에서 네크로맨서의 길을 열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 역설의 마법, 연막, 전투 벗어나게 한다. 볼 필요 없겠죠? 시체의 영혼을 가져와서 인간형이라는 게 없어. 투명화는 안 쓰겠습니다. 아 이것도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정신지배를 해서 정신지배를 일단 하자. 정신지배까지 두 개씩 봐, 두 개씩. 그리고 이제 뭐 그 영계이사온 정신집에 일단 해보죠. 너 집에야? 어 내가 이거 되는 거야? 공격을 못하는데? 공격키 누르면은 화살을 집어넣어. 아이 어 집어넣어. 졸라 쓸모없죠? 아 이거 선생님, 선생님한테 맡겨야 돼. 선생님! 나 연계 사원으로 사보스한테 데려갈 수 있던 거 아니었어? 됐어. 인간형엔 흥미가 없어. 아무나 나와봐요!
맵 이동하면 안 되잖아. 아, 나 궁금한 게 있어. 내 소환수도 되냐? 소환수 되면은 바로 썸네일이지. 정배. 아, 얘는 안 되네. 꺼져. 꺼져, 꺼져. 자, 안 돼. 사정석도 쓸 일 없을 것 같고, 사실상. 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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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면은 풀리네. 전투사실을 풀면은. 가자, 니르야. 점프 되니? 점프력이 많이 꿀리는구나. 자살할까봐 꿀리게 만들었나봐. 하지만, 가치 없다는 거. 가자! 야! 나는 떨어질 거야! 아, 이게 뭐냐. 야, 어때? 죽어야지 꿀잼인데, 아! 어딨어? 어딨음? 아, 뭐하세요 여기서? 이거 내가 NPC 움직이고 싶을 때 쓰면 좋겠다. 어, 내가 특정 NPC를 어디다 움직이고 싶을 때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투에는 그다지 쓸모 없어. 정신을 받고 사원이라 그랬죠? 거인 되나 봅시다. 왜 이러냐 또 이거. 빨리 보고 싶어. 진짜서 좀 쉬어야 돼. 일단 꺼야겠다 이거. 아, 게임 끄고 다시 키자. 오늘 정확히 저녁에, 아,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이거 한 시간 쉴 때 올라갈 거거든요. 변화마법? 사실상 내일 아침까지 걸쳐서 막 팍파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볼게. 영계의 사온. 거인의 영혼을 불러내겠어. 아, 올 때마다 어두워. 4, 3, 2, 1, 땡. 거인! 그냥 써보자, 한번. 야, 이번에 마법들이 세긴 했구나. 야, 거인. 거인은 역시 거인이네. 자, 면역이라고는 안 줬어요, 일단은. 당장은. 저장했어. 써보자. 저장했어요. 시체가 사라지죠? 제가 되죠? 뭐야? 아, 목표를 향해 다시 시연을 하면은 공격을 한다고? 아, 그래? 그렇네. 뭐 하냐? 그치? 거인이 웨버드한테 지면 안 돼. 이제 거인을 내가 언제든지 소환해서 테스트 할 수 있네. 거인보다 센 게 누가 있는지. 그쵸?
한 번밖에 못해. 바로 망했죠? 아, 여기 파트 나눌 걸 그랬다. 너무 많이 봤다, 한 번에. 마을에 코끼리 풀어야겠어. 아! 얄쌍한 거 아니야? 만무! 야, 나 못 움직이는데? 이게 환영마법. 근데 환영마법에 이 새가 잡힌다.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아무 소리를 컸나? 되게 쎄! 되게 쎄! 자, 됐구요. 되게 세던 말던 일단 됐구요. 자, 썸네일 나왔기 때문에. 자, 보자구요. 이제 어디까지 했었죠? 정신집에 창백한 그림자, 최후의 발언. 이런 건 안 쓰겠습니다. 어차피 이펙트 자체는 비슷할 것 같으니까. 효과도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사용처가. 매직화 감소, PNP. 이것도 쓰기 좀 애매하지, 보기? 다 본 것 같다? 근처에는 무작위적 하나를 희생양으로 해서 남은 생명력만큼 피해를 준다, 이거랑. 이거 봐야지, 저게 필살기지. 아, 이렇게 하자. 필멸의 운명 일단 봅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제 하나 죽은 거야? 아, 죽였네. 어, 이렇네. 아, 장막걸음 말고 그 전투 자체를 해제시키는 게 있어요. 그거 하면은 체력 1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보기가 좀 그렇잖아, 솔직히 이거. 자, 봤고요. 저거 봤고요. 일단 저 이제 내 취향이 아니야, 기술이. 아, 나는 뭔가 좀 지배하고 싶어. 지배하고 지금 네크로맨서를 뽑을 만한 거에 꽂혀있기 때문에. 허상의 아군 이거 봐야지. 소환수를 쓴 다음에 소환수를 복사해보겠습니다. 이게 해골도 되는지 모르겠네. 한번 해볼까? 근데 해골은 너무 이거 잡기 어렵지, 지금 상황에선. 이미 하나가 소환이 돼있고 양쪽에 소환을 하면은 총 3마리가 되죠. 허상의 아군을 써주면은 아군이라는 개념이 생각이랑 약간 다른데? 그치, 전투 시에 되는구나.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스카이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모든 마법 학파별로 155개로 써있었는데 엄청 많았어요. 일단은 많았다는 건 확실하네요. 자, 많이 수많은 마법들을 봤고요. 진짜 많다. 아, 좀 끊어서 봤어야 되는데 한 번에 보려고 그랬어요. 님들도 너무 끊어서 보면 좀 그렇잖아요. 마땅히 볼만, 알아볼만한 영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봐버렸습니다. 궁금한데 아무로 보면 알 것 같아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본 마법들 중에서 약간 시너지 받는 거라던가 취향에 맞는 거, 뭐 마법사를 만들어보고, 강한 마법사 하나를, 그리고 이제
1레벨 전설 난이도 이후의 플레이였던 9회차로 넘어가서 네크로맨서를 해야죠. 자, 그럼 저는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뿅! 분량 다 나와버렸네?